부탁받아온 게 있어. 뭔데? 희철이한테 부탁이 있어. 뭐지? 우리 딸이 가수가 꿈이야. 와. 근데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해. 아이유야. 아이유랑 친하지? 그냥 조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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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 너한테 꼭 아이유 사인을 받아다. 아, 나한테? 그래. 아이유한테 문자 해놨어. 답장 왔어. 뭐라고? 진짜? 어, 근데 이거 들어오느라 뒤에 거 못 봤어. 근데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어른이.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어른이. 부탁받아온 게 있어. 뭔데? 희철이한테 부탁이 있어. 뭐지? 우리 딸이 가수가 꿈이야. 와. 근데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해. 아이유야. 아이유랑 친하지? 그냥 조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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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 너한테 꼭 아이유 사인을 받아다. 아, 나한테? 그래. 부탁을 한다고 사인 아이유 사인? 오늘 또 야인시대 노래를 해서. 우와. 해서. 해서. 90종 이상? 나오면 받으면 내가 진짜 사인 희철이가 받아다 주고. 근데 어떻게든 아이유 사인 받아다 주고 90점 미치 나면 아이 둘 아빠 사인을 내가 받아다 줄게. 그렇지. 아이유. 어, 그것도 아이유. 좋지. 태준 아빠. 어. 90점 이상 받으면 너 허동이 사인 받고 꼭 사인 아이유 사인 받는다. 할 수 있어. 어떻게 90점부터는 아이유, 90점 밑으로는 아이 둘. 나는 야인이 될 거야. 어두운 세상에 아이유한테 문자 해놨어. 답장 왔어. 뭐라고? 진짜? 어, 근데 이거 들어오느라 뒤에 거 못 봤어. 예. 문자 봐라. 저 아이유 아닌데요. 어, 죄송하지만. 야, 그럼 죄송하지만. 아이유. 죄송하지만 누구시죠?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어른이. 저 아이유 아니에요. 어른이.